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와 민경욱 의원이 선관위 상임위원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임직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동현 변호사님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참 급하게 모셨는데요. 4.15 부정선거 국민연대가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어제 그 지금 요번 선거의 그 효력을 가리기 위해서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의원의 그 투표 선거 지역이었던 그 선거 지역에서 여러 가지 투표와 관련된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또 기타 그 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도구들에 대해서 보존 조치를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별도로 이러한 그 선거소송과는 별도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규명연대 측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선관위의 상임위원, 예.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대검찰청에 민경욱 의원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공직선거법 규정과 달리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표를 각 투표지마다 다 이렇게 인쇄가 되게 해서 지금 이 현재 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 QR코드에 여러 가지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QR코드라는 곳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투표하는 그 선거인들의 어떤 정보도 담고 네. 또 투표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담는 이 부분이 법과 맞지 않게 예. 법에도 근거도 없이 이런 규정을 넣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선거인들의 어떤 그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기를 촉구를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제 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살펴볼 수 없는 네.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이번 선거와 관련된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수사기관이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절차다 생각하고 이렇게 고발장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 관련된 일은 꽤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의 전제로서 연수구의 그런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서 네.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인천법원에서 그 신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이를테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 즉 더 이상 변형을 가지 말고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네. 한 그 어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쪽에서는 총 27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전산 장비 또 서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다 보전하도록 명한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예. 법원에서 볼 땐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보전 조치를 기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다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항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법원에서 보전을 명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시부터 법원 판사와 함께 인천법원 판사와 함께 지금 인천 그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그러한 자료들에 봉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 그래요. 그런데 예. 끝이 안 났다는 것이 꼭 뭐 반드시 뭐 양이 많고 방대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인지 그것은 제가 현장 상황을 아주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중간중간 연락 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 즉 법원이 보전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도 연수구 선관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런 자료가 없다 내지는 해줄 수 없다 네. 하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거부한다 해서 곧 어떠한 뭐 정말 예. 정말 어두운 뭐가 있다고 그런 뜻은 아직은 표현이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전선거의 경우에는 누가 미리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선거의 명부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랄지 그리고 서버에 대해서는 못 해주겠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나름 중요한 일이라 가지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석동현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QR코드 문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할 일이 있다면 고발해야 되는데 예, 민경욱 의원과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 고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혹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는 그때까지 열심히 뛸 테니까요. 여러분 석동현 변호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또 1877-1477 정기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전녹여 복세편사 요거를 응축시키면 이렇게 복세편살이 됩니다. 요게 30포, 이게 10포,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냐? 네, 가격이 바로 22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 아, 이 구전녹용이 평강안의원에서 나옵니다. 어제 이명웅씨, 여러분도 이번에 잘 알잖아요. 그, 미스터 트로트 우승한 이명웅씨가 또 광고 모델로 있습니다. 예, 구전녹용, 이 복세편살. 이렇게 40포를 드리는 가격이 22만원인데요. 요게 328,000원입니다. 근데 밑에 주소가 있어요. 링크. 저희 영상 밑에 하단에 링크 확인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3,000원까지 줍니다. 예, 싸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117,00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 다른데 인터넷보다 제일 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국산인데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산 녹용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한방연구소의 구전녹용 전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진귀한 모든 한약재의 경우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국내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그리고 이 러시아산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녹용에만 으뜸 원자를 붙여서 원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다 녹용을 잘 알고 있는 녹용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원자? 예, 원자. 원용이니까 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자. 그리고 이 뉴질랜드산 녹용을 뉴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뉴자. 이 원자와 뉴자 사이에는 원자가 가격이 무려 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산 녹용이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산 녹용 중에서도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은 그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알타이의 황금이다 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이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 특징인데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 녹용들 같은 경우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시중 한의원에서 한번 녹용 한 첩 지어드시려면 수십만 원을 줘야 지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녹용이 어디 산인지는 우리가 알 길조차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중가 28만원, 복세편살 10포를 더해서 328,000원 상당의 제품을 신의 한수 단독 프로모션 22만원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02-389-7777로 전화하셔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